안녕하세요. 부천 으뜸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이미 여러 차례 다룬 바가 있는 담적병에 대해서 증상에 대한 총정리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소화가 안 된 음식물 찌꺼기에서 발생한 독소, 이를 우리가 담음이라고 합니다. 이 담음이 위장벽과 전신에 쌓여서 굳어지는 것을 담적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담적이 유발하는 증상을 담적병 혹은 담적증, 최근에는 증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담적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DJS, 담적신드롬, 이렇게도 최근 칭하고 있습니다. 담적병에 대한 증상을 오늘은 다섯 가지, 소화기계, 신경계, 순환계, 비뇨생식기계, 그리고 기타 증상으로 나누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명치에서 배꼽 사이에 단단한 덩어리가 혹여 환자분들이 뭐가 만져져서 암인가 하고 걱정을 해서 초음파라든가 CT 이런 검사를 해보시는데 대부분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잦은 체기가 있습니다. 내시경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데 하도 자주 체하니까 환자분들은 보통 소화제, 활명수 이런 걸 이제 달고 사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세 번째, 멀미와 메스꺼움을 잘 느끼고 차만 타면 멀미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특히나 비린 음식, 생선 비린내 이런 거 잘 못 맡으셔서 생선을 못 드시는 경우도 많고, 여성분들의 경우에 평소에 멀미와 메스꺼움을 잘하는 분들은 임신 시 심한 입덧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잦은 트림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나 고객을 상대해야 되는 영업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숙해야 되는 자리에서도 자꾸 트림이 나와서 곤혹스럽다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트림도 사실은 위장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스를 집어넣어서 움직여주려는 자구 반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 재산제로 다스려지지 않는 속쓰림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을 받거나 해서 재산제 혹은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고 하는 약을 드시는데 약을 드실 때는 괜찮지만 약을 끊었을 때 금방 재발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명치 통증 혹은 명치 주변 통증을 말씀하세요. 심장이 아프기 때문에 일단은 가슴이 아파요라고 말하면 저를 비롯한 한의사나 내과 선생님들 경우에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 문제를 오인을 해서 심장 검사를 해보는데 대부분 이상이 없는 경우고요. 한의학에서도 참 재미있는 점은 이 명치 부위를 심하부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써놨습니다. 그만큼 위장 증상이 명치 끝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많았던 거죠. 그 다음 심한 변비 혹은 잦은 설사와 같은 배변 기능의 이상입니다. 신경계 증상입니다. 첫 번째, 잦은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일단은 체하면 머리가 아파요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고요. 체하면 심하게 어지러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두뇌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MRI를 찍거나 심한 어지러움은 이비인후과 각종 검사를 해 보시는데요. 전혀 이상이 없거나 이비인후과 증상에서는 이석증 혹은 메니에르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진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슴이 두근거리고 괜히 불안, 초조하다는 증상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불안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머리가 늘 맑지 않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전에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렸던 자율신경실조증도 결국 담적병의 증상군 유형의 하나로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순환계 증상입니다. 첫 번째, 신장 기능은 정상인데 얼굴이나 손발이 부어요 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등이나 어깨가 자주 결리고 아픕니다. 우리가 이제 혈자리로 견정이라고 하는데 어깨 위쪽이 자주 뭉쳐서 누가 돌덩어리를 얹어놓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등 가운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 브래지어 끈이 닿아서 후크가 채워지는 부위를 말하는데 이 부위가 자주 아픕니다. 그리고 잠을 자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 증상을 호소하세요. 네 번째는 오른쪽이나 왼쪽 갈비뼈 안쪽으로 옆구리가 아픕니다. 이 옆구리, 특히 오른쪽 옆구리가 아플 때는 첫 번째로 담낭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담낭의 문제를 의심해서 복부 CT나 초음파 같은 검사를 했을 때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데 먹기만 하면 소화가 안 되고 옆구리가 결리고 쑤시고 아픈 분들은 담적병을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손발이 늘 차고 심하면 절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비뇨 생식기계 증상입니다. 소변의 양이 적은데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경우입니다.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는데 막상 제대로 나오지는 않고 쫄쫄쫄쫄 나오고, 돌아서면 또 화장실에 가게 되고, 특히나 밤에 소변 때문에 잠을 설쳐서 또 만성 피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성분의 경우에는 성기능 저하로까지 연결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 여성의 경우에는 냉대하가 많고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주기가 불규칙한 생리불순을 겪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다음 기타 증상으로는 첫 번째, 양치를 해도 입냄새가 납니다. 구강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치과에 가도 이상은 발견되지 않는데 양치를 많이 하고 가글을 자주 해도 입냄새가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합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20대 여성분이었는데, 원장님, 저는 어려서부터 별명이 팬더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불리셨어요? 그랬더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담적병 치료를 한 6개월 정도 받으신 후에는 다 없어지진 않았지만 눈 밑에 색깔이 확연히 연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얼굴 주변, 특히나 입가 주변에 트러블, 피부 뾰루지 같은 것이 잘 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명 증상이 있습니다. 귀에서 삐 소리, 귀에서 바람 소리가 나요. 원장님, 귀에서 매미 소리가 나요. 머리가 울려서 잘 못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증상도 담적병 증상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섯 가지 방면에 걸쳐서 담적병 증상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 다섯 가지 증상 계통 중에서 일곱 가지 이상에 해당을 한다면 담적병을 한 번쯤 의심해보고 담적병 전문 한의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찰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담적병과 연결되는 서양의학적 병명은 뭐가 있을까요?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위장 증상으로는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염, 신경성 위염,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신경 증상으로는요, 앞서 말씀드린 자율신경 실조증,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신경계 질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비뇨생식기 질환,
여성 질환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리통, 생리불순, 부정, 출혈,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담적병 증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 이런 증상을 한두 가지 가지고 계셨을 경우에는 소화기 증상을 치료하러 내과에 가고 신경 증상을 치료하러 신경정신과, 신경과를 가고 여성 질환을 치료하러 산부인과에 비뇨 증상을 해결하고 비뇨 건강의학과에 가게 되는데요. 담적병을 치료하면 병의 근본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할 필요 없이 담적 증상이 해소가 된다면 다양한 증상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